네, 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 5월 17일자 기사네요. 네, 에버랜드 명품 정원 뚝섬 한강공원에서 즐긴다 라는 기사입니다. 아, 멋있네요. 사진에 보이나 몰라. 사진에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에버랜드 명품 정원을 한강에서 볼수 있게 된다. 국내 조경산업을 선도하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이 에버랜드 헤리티지를 담은 친환경 명품 정원을 뚝섬 한강공원에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개막한 2024년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 참여한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의 정원 에버스케이프 영원한 풍경은 박람회에 조성된 76개 정원 중 가장 넓은 2300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정원은 덜꿩나무, 루브룸 단풍나무 등 700주의 교관목과 로즈마리, 프렌치, 라벤더, 목수국 등 1만 6천 번의 초화류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이 직접 개발해 국제 장미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에버로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에버스케이프 영원한 풍경은 박람회 본 회장 이후 10월까지 삼성 상설 전시대 봄부터 가을까지 서울 뚝섬 한강공원의 계절 변화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정원은 지구와 함께 호흡한다라는 에버스케이프 브랜드 철학을 닮아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보기 힘든 한강의 유빙을 형상화한 공간과 한강의 흐름으로 생긴 충적층을 표현한 공간, 그리고 두 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의 다리라는 구조물을 설치해 시간을 통해 자연이 회복할 수 있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 폐건축 자재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연출물과 사전 제작한 구조물을 조립하는 공법을 사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시공법이 사용됐습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근은 1970년대 용인단지를 국토개발의 시범장으로 개발하면서 녹지와 문화와의 결합을 추구해왔습니다. 에버스케이프 영원한 풍경 역시 연간 1천만 명 이상 방문하는 서울 뚝섬 한강공원의 자연 보존 이야기를 담은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 관계자는 이번 정원을 통해 시민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고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예. 이렇게,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는, 삼성이 우리나라 문화 발전과 국민들의 문화 생활 상승에 예술적 미술관 등,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미적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기업이죠. 국제 정원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을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한강에 그대로 재현 설치했다는데, 기업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지지해준 국민들과 또 이렇게 기업에서 남는 또는 그 수입을 또 다시 국가에 돌려주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또는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건전한 기업 윤리를 추구하는 또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기업만이 하늘이 돕는다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기업이 삼성이겠죠. 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5월 17일자 기사 에버랜드 명품 정원 뚝섬 한강공원에 즐긴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